아니,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신제품을 개발하신다고 고집 부리고 계셨던 거예요? 아, 그래. 왜? 내가 그러면 안 돼? 그럼 금 선생은 그런 할아버님을 막느라 그런 거고요? 네. 믿어도 되나? 이 칼을 두고 휘두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? 작은 사모님, 제가 언제 칼을 휘둘러요? 아니면 말고요. 아무튼 아버지, 직접 요리하시는 건 안 될 일이에요. 지금 죽 개발이 개소양 특등부줄해서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. 아, 그러시다가 또 다치시면 어쩌시려고요. 차라리 제가 도울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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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공다리도 하나 제대로 못 자른 인사가. 저 회장님,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? 제 반찬 가게를 오래 해서 실력이 그리 나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금 선생이 아까 칼을 들고 협박한 건 아니라는 거죠? 네, 당연하죠, 작은 사모님. 아, 칼을 쥐어줘도 되나? 씨가 보통이 아니네. 그렇지 수지야? 칼집만 잘하면 뭐해요? 맛이 좋아야지. 걱정하지 마십시오.